갈수록 생산량이 줄고 있는 낙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어업 제한 구역이 주민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신안 어민들이 맞불 집회까지 열면서 극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이기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도청 앞에서 목포와 신안 어민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안 어민들은 목포와 무안 등의 타지역 어민들이 신안에서 낙지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갯벌을 침탈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저들의 행위를 교탄하고 있으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낙지를 보호하겠다며 올해 초 신안 아폐읍일원 2,361헥타르를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고 조업을 금지시켰습니다. 목포 어민들은 관리 수면을 지정해놓고는 정작 신안 어민들에게만 절차를 거쳐 어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낙지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며 신안 어민은 잡게 하고 우리 목포 어민만 못 잡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남의 낙지 어획량은 4,400톤에서 3,400톤으로 급감한 상황. 지난해에는 첫 낙지 금어기까지 시행될 정도로 자원 고갈이 심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천여 척에 달하는 불법 낙지 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족 자원을 보호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도 보호할 수 있는 묘책이 절실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